눈처럼 하얀 마음을 아직까지 고이 간직하고 있는 소년 서림범입니다. 우리들은 굉장히 착한 녀석들입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우리를 무서워하는 분들이 계세요. 좋습니다. 우리가 착하다는 걸 증명시켜드리죠. 우리 오늘 녹화 끝나고 뒤풀이 때 여러분들을 초대하겠습니다. 뒤풀이 오고 싶은 사람 손 한번 들어보세요. 우리 뒤풀이가 어떤 뒤풀인 줄도 모르고 감히 오겠다는 분들이 많이 계시네. 우리 뒤풀이 마무리까지 함께 하시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죄송합니다만 지하철 끊겨요. 택시 할증부터. 택시 말 빨라집니다. 할증. 불안하게 되고. 굉장히 불안하지. 그런데 이거 우리가 개그 좀 했기로써 이거 눈빛들이 왜 그래? 어? 눈빛이 마음에 안 들어. 눈빛 굉장히 거슬립니다. 눈 감으라 그래. 눈 감아. 눈 감아. 다들 눈 감으십시오. 여자들도 다 눈 감아. 눈 감아. 눈 감아. 우리가 이 순간을 얼마나 참았는지 아십니까? 한 분도 눈 뜨지 마십시오. 볼일 봐. 그만했고 우리 관객들한테 줄 선물 가져와. 예, 가져왔습니다 또 제가. 자, 네. 자, 어. 자 받으세요. 네, 받으세요. 네, 받으세요, 받으세요. 마스크를 드십시오. 지금 드세요. 네, 지금 드세요. 네, 우리 드세요. 웃는 것밖에 할 줄 모르는 막내가 맛있는 사탕을 사왔습니다. 형님, 지금 웃는 것밖에 못 하신다고 하셨어요? 그래. 그럼 웃는 것밖에 할 줄 모르는 이 막내가 형님을 아주 우습게 만들어드리죠. 이쯤에서 그 사탕의 비밀을 알려드릴까? 그 사탕 혓바닥 바래져요. 그런데 너희들 형님을 가지고 장난을 잘들 치는구나. 왜요? 그럼 나도 너희들한테 선물을 하나 줘야지. 우리 귀여운 동생들한테 맛있는 라면을 끓여왔어. 감사합니다. 어서 먹어. 뭐. 잔소리하지 말고 먹어. 이건 미안하게 됐다. 그럼 이제 슬슬 그 라면의 비밀을 알려줄까? 형님. 정말 미안하게 됐다. 형님. 부셔부셔 끓였어. 게다가 메론 맛.